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문제를 외부 기관의 분석을 거쳐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늦추면 국민 피해가 더 커진다는 입장인데요. 네,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내놓은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라디오 출연에서 피해가 더 막심해질 거라면서 특히 증원 규모 결정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에 대해선 의료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 총리는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지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부른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쉬운 선택 대신 어려운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2천 명은 증원 최소 수치라고 못 봤고 논의 유예의 피해는 국민이 본다면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사태 장기화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군의관 공보의 등 장기전에 대비한 대체 인력 보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